우리 중구청장이 갑자기 거리가 되면서 대전 시장 이장우 시장에 의한 대전 중구가 혼란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장우 시장은 12월 1일자로 대전 중구에 있는 구구청장을 대전시로 불러들이고 또 대덕구 구구청장을 대전 중구 구구청장으로 보낸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우리가 듣기로는 절차도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는 매우 혼란에 빠져 있고 청장이 거리된 것도 혼란에 빠져 있는데 이렇게 인사에 문제점을 야기돼서 우리 중구가 굉장히 걱정 아닌 걱정 또 누수거리가 된다는 것이 국민들이 선출해서 보낸 의원들로서 이러한 일들이 참 안타까워서 이렇게 섰습니다. 우리가 사실 아시다시피 자치분권을 통해서 우리 대전 중구는 어떤 독립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전시의 하부 조직을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장은 임명직 부구청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장이 보낸다라고 하는 그 용어를 쓰므로 인해서 굉장히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행위까지도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1년 6개월 동안 부구청장으로서 누릴 것은 정말로 누리다가 자기 인사 승진 때문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번에 행정자치국장으로 임명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공직자로서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우리 중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대전시장인 이장우 시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여기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의장 윤양수는 최대한으로 우리 중구를 자존심을 건든 이장우 시장을 규탄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